상월 원각대조사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천태종이 서울에 처음 도량을 열었던 성룡사가 반세기를 맞았습니다. 성룡사 창건은 이후 서울에 다섯 개의 사찰이 건립되고 수도권의 천태사상을 펼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천태종의 서울의 첫 천태도량인 성룡사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8일 종정 도용대종사와 총무원장 문덕스님을 비롯해 종단 주요 스님들과 신도 등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1970년 창립한 성룡사는 천태종의 종지종통을 전하며 불자들의 신심을 돋우고 문화와 복지활동으로 세상의 행복을 전해왔습니다. 성룡사의 전법은 이후 서울에 다섯 개 사찰이 건립되고 수도권의 일승묘법의 가르침을 전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전법 수행과 더불어 시대정신을 선도해 지역사회에서 사찰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문덕스님은 이어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50년을 향한 신행의 초석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해마다 다양한 문화 행사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간음정인의 힘찬 목소리가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기도 도량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더 지극한 신심과 원력으로 도량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금당 석굴로도 유명했던 성룡사는 지난 2010년 7년의 불사 끝에 현재 종합불교회관을 낙성했습니다. 천태 불자들의 신행 도량으로 지역사회의 대승포살행에 나눔을 실천하는 도량으로 자리매김한 성룡사는 앞서 법화경과 관음신학, 3대 강령과 실천방안을 주제로 50주년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주지 진철 스님은 불자들의 장엄한 원력이 창립 50주년의 결실을 맺었다며 오늘의 인연이 바르게 실천하고 수행하는 천태 불자로 이어지길 당부했습니다. 정진 가운데 각종 신행단체가 조직되어 돈독한 신심으로 사회를 위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대승보산행을 실천하는 도심 사찰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종정 도용 대종사는 한병규 신도회장에게 표창패를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정성으로 쌓아올린 공덕의 탑이 빛나는 법회가 새로운 출발의 자리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또한 새로운 출발의 자리인 국태민안과 세계 평화를 지극히 발언하며 일심청정 깊은 신심으로 힘차게 정진하라. 사부대중은 한 발 앞서 지역 주민에게 다가가며 전법을 펼쳐온 성룡사가 불국토를 밝히는 법 등으로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는 천태도량이 되길 소원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